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연두부 계란찜을 맛있게 해드릴게요. 쬐말 뚝배기에 달걀 두 알을 넣어주세요. 거품기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. 아주 부드럽게 다 풀어줍니다. 부드럽게 풀어주세요. 여기 새우젓을 넣어줍니다. 넣어주세요. 여기 연두부 넣어주세요. 무심하게 톡톡 이렇게 잘라주세요. 물을 부어줍니다. 섞어주세요. 물은 한 150ml 정도 부으면 됩니다. 물을 붓고 간을 보세요. 쪽파를 썰어주세요. 썰은 파를 넣어줍니다. 랩을 씌워주세요. 랩에 포크로 구멍을 조금씩 뚫어줍니다. 공기 구멍을 뚫어주세요. 이제 넣어줍니다. 시작합니다. 다 됐습니다. 꺼내보도록 할게요. 부드러운 연두부 계란찜이 완성입니다. 참기름을 조금 둘러줄게요. 통깨 좀 뿌려주세요. 연두부하고 계란찜이니까 한번 제가 퍼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주 부드러운 연두부 계란찜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